여행은 너무나 즐거운 아이템이고 실제 시장도 큰데 한국에는 멋진 여행 회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외국엔 미국 탑10 MBA 졸업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 5등 안에 들어요. 두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300명이 약간 안 되는 100억이 약간 넘었고요. 올해는 1000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리얼티립에서 대표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이리얼티립은 2012년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한 서비스이고요. 현재 만약 내 친구가 런던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내가 런던 놀러 갔을 때 나를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이런 컨셉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마이리얼티립입니다. 가이드 투어 중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해외여행자나 국내 여행자들을 위해서 티켓 같은 입장권이라든지 이제 숙박, 항공, 교통, 여행자 보험까지 여행에 필요한 A부터 Z까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여행 슈퍼 앱 서비스입니다. 한국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냐고. 제가 의외로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장거리로 타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해서 한국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특정 항공사로 이렇게 몰아서 하기보단 그때그때 제일 싼 항공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12년도에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창업 아이템을 뭘 하면 좋을까? 투자자랑 같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투자자가 권유했던 게 좋아하는 걸로 하면 좋다. 트렌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자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 오래 버틸 수 있고 애정을 갖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행이라는 게 떠오르기도 했고 여행자들 관점에서 보면 항공권은 어디서 사면 되고 숙박은 어디서 사면 되고 어렵지 않은데 거기 가서 뭐 하지? 뭐 먹지? 어디 가지? 뭐하고 놀지? 그거를 풀어주는 서비스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 진짜 큰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12년 정도 되기는 저는 과 동기 한 명과 두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300명이 약간 안 되는 수준. 등록된 가이드분이 한 5, 6천 분들이 640개 도시에 계십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매출이 600억이 약간 넘었고요. 올해는 1000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에 매출 그 60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19년도 피크일 때 저희가 360억이었으니까 코로나 전 피크 대비해서도 이제 두 배 가까이 성장을 이미 한 상태고요. 이미 매출 관점에서는 3-4배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네. 전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어떤 회사가 이렇게 11년 연속으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미처 몰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가 궤도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10년씩 걸린다라는 거를 느끼고 후배 창업자분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되게 오래 할 생각으로 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지니까 이제 회사가 너무 빨리 현금이 소진되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추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 주주들이 앞장서가지고 마이리얼티립의 투자 라운드를 이끄니까 신규 주주들이 이제 참여한 형태가 되었는데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다른 기존 주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회사에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내본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잘 안 돼보기도 했고 더 큰 수익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 주저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과거 투자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이리얼티립에는 운이 좋게도 이제 기존 주주로서도 이제 많이 계셨었고 그분들이 딜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막 처음 창업 시작했던 2012년은 지금만큼은 잘 돼 있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초기 투자사라고 불릴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생기고 이제 전통 벤처 캐피탈들도 IT 스타트업에 투자를 막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IR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회사가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저는 되게 초조해지는 상황에서 종종 뵙고 되게 좋아하는 쪼카의 박재욱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당시에는 MVP 창업 투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MVP 창업 투자를 소개해 주시고 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으니까 소개를 받았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지금도 계시는 백인수 상무님이 당시는 이제 팀장님이셨는데 처음 뵙게 됐고 지금도 느끼지만 말뿐이 아닌 정말로 창업자 친화적인 분이시고 창업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게 잘 들어주시고 인간적으로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고 이야기도 잘 풀려가지고 이제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와 초기 투자 회사가 이제 둘이 합쳐서 10억 투자를 받게 됐는데 MVP 창업 투자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투자라고 사명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랬었던 게 기억나요. 네.
한국에는 멋진 여행 회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보면 여행업이라는 거에 관해서 모두 되게 와 여행 너무 좋아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에게 졸업하면 어디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여행사를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네이버 카카오는 다 가고 싶어하고 스마일게이트도 가고 싶어하겠지만 특히나 12년 전에 마이델트립 창업했을 때는 단언하는데 한국에 그런 회사는 없었어요. 멋있는 여행회사,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회사. 왜냐면 여행은 너무나 즐거운 아이템이고 실제 시장도 큰데 여행업은 너무 영세한 거예요. 연봉이 제일 낮은 걸로 유명해요, 여행업이. 외국엔 에어비앤비나 익스피디아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미국 탑10 MBA 졸업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 막 5등 안에 들어요. 근데 왜 한국 회사는 왜 그런 멋있는 여행회사가 없는가에 관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마이럴트에 지원하시고 관심을 갖는 그런 저희 지원자분들을 보면 이제 꽤 많은 걸 이루었지만 역시 또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초보 창업가로서 제가 했던 실수는 VC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에 IR을 하는데 임직원분 중에 한 분이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반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이 아이템에 몰입하고 애정이 있는 나머지 공격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투자자라는 업의 생리를 생각해보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니까 알아야 되고 알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되게 흥분을 했었어요. VC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아 VC라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듣고 싶어하고 이런 얘기를 궁금해하는구나를 좀 더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면 훨씬 미팅이나 투자 유치 성공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명이 마이 리얼트립이잖아요. 나의 진짜 여행. 진짜 여행이 뭐냐? 그럼 가짜 여행은 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정의한 나다운 여행이라는 건 그야말로 내 취향을 온전히 반영한 여행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에펠탑을 가는 걸 누군가는 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에펠탑을 가고 싶고 에펠탑에 대해서 충분히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누가 그걸 비난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여행하는 걸 나다운 여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도와준다. 맞습니다. 그 사람 취향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이 원하는 상품은 다 존재하는 거죠.